17일 수요일, 조지 메이슨 대학교 인글 201 수강 학생들의 주최하에 아담과 이브는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를 주제로 실낙원 마라톤 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17세기에 쓰여진 존 밀턴의 서사시 실낙원은 영어로 쓰여진 가장 유명한 문학작품 중 하나로 자유, 주체성, 악의 실체에 대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뜻깊은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영미권에는 다같이 모여 시대를 초월하는 명작을 돌아가면서 읽는 마라톤 읽기의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 마라톤 읽기를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서도 시작해보고자 행사를 주최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문학에 특별한 조예가 깊지 않아도,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누구나 마라톤에 참석할 수 있으며 영어 읽기가 서투르고 느려도 괜찮으니 이에 개의치 않고 많은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하기를 권려하였습니다. 해당 행사는 17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약 5시간에 걸쳐 인천 글로벌 캠퍼스의 선큰 플라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주최 측은 참여자들을 위해 도넛 등 간단한 간식을 제공하였으며 행사 참여자들이 지인과 함께 낭독을 즐길 수 있는 자리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큰 소리 내어 눈먼 시인이 고난 속에서 완성한 걸작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느껴지는 그 힘찬 울림과 감동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하였습니다. IBS 최유진입니다.